자, 일단 저의 스킬 트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해주고 공중을 올린 다음 탕탕탕탕탕 연속해. 여기에서 눕혀놓고 촛불 쏘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또 이렇게 제가 또 뭐 격투 게임도 많이 안 하고 많이들 섭섭해들 하시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게임을 또 하나 이렇게 소개해드릴 좋은 기회를 제가 얻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무협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걸 놓치면은 안 돼요. 왜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게임은 무협 게임이거든요. 오늘 할 이 무협 게임은 다크 무협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약간 이제 마니아틱한 이런 다크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흥미가 있을 만한 게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게임은 퀀텀 블레이드라는 게임이고요. 아직은 오픈은 안 했고요. 2022년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랑 앱스토어에 다 나오고 PC도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집중할 점, PC랑 핸드폰이랑 크로스플레이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하나 만드시면 그냥 양쪽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티저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에코! 우리 세계의 것이 맞기는 한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지만, 더빙도 거의 풀더빙입니다. 제가 플레이해봤는데 거의 풀더빙이에요. 그림체가 이게 수목화 화풍이어가지고 인게임 내에서도 보고 있으면은 약간 좀 되게 거칠어요. 다크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좋아하실 게임이라고 진짜 자부합니다. 아주 좋아요. 한번 슬슬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 게임을 추천드릴 때 가장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부분은 스킬 조합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루트 연속기 같은 거 짜는 분들한테는 진짜 많이 강추드려요. 왜냐면은 스킬마다 이제 자기가 자기 루트로 이렇게 재구성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기계 인형, 얘가 이제 기계 인형이 도움말 주는 도우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초반부에 제 공구자는 소시테인의 최신 작품입니다. 완전 꼭두각시 인형이죠. 한곡 불러봐. 대화, 노래, 기분 전환. 약간 초반부에 이런 개그 포인트가 있긴 한데 분위기가 대단히 어둠침침해서 딱히 개그 포인트 같질 않은 게 개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누르면은 기본 튜토리얼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스킬 체인인데 제가 한번 좀 이따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장비를 이렇게 얻고, 여기는 이제 장비 같은 것도 장착하려는데 레벨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제 레벨업을 하면 됩니다. 좋은 아이템, 주황색 아이템은 되게 좋은 아이템이니까 아껴두고, 이제 스킬 여기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수원님, 스킬 개 이거 줄이 왜 두 개예요? 너무 복잡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위에 한 줄이 한 세트고 아래 한 줄이 또 한 세트입니다. 콤보를 위에 걸로 자기가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거 하면은 쿨타임 돌 때까지 그럼 난 평타만 쳐야 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킬 세트를 1번으로 이제 윗줄로 하나 잡아두고, 그게 이제 쿨타임이 돌 때까지 아래 거 이제 서브로 그걸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킬을 보면서 찍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2단백이 아래 지면 스킬 이렇게 적혀있죠. 이게 이제 땅에서 쓰는 스킬이고, 이 공중 스킬이 이제 띄워놓고 공중에서 쓸 수 있는 얘들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튀어나기를 누르면은 아래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통 지면 스킬은 아래에서 공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공중 스킬은 시연을 하면 이렇게 뛰어서 공격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 띄우기 스킬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띄우기 스킬을 초반부에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중 스킬을 배치를 하면 이렇게 두 개가 세트가 돼서 스킬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완벽 방어는 사리를 증가시킵니다. 이제 완벽 방어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저스트 가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삑이 바로 아래 플러스 1 적혀있죠. 그리고 아래에 빌 공짜 있잖아요. 두 번째 서브 스킬 트리에요. 그리고 위에 제가 방금 아까 제가 메인 스킬 트리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탁 띄운 다음에 이렇게 공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적들이 너무 빨리 뒤져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었는데 자,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이렇게 그렇죠. 이게 강화가 될 때 저렇게 이제 사리가 만족이 돼가지고 조건이 충족이 돼서 강화가 되면은 스킬 부분이 반짝입니다. 보시면은 자 방금 반짝였죠? 이 회오리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약간 자기만의 스킬 세트를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탁! 그리고 여기 적들에게는 이런 실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실드를 미리 깎아야 돼요. 다 처음부터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들한테 이렇게 실드가 있어서 그 실드를 깎기 전까지는 적들이 경직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이 말이야. 지금 나오죠. 명중 순간에 방어하면 완벽 방어가 발동한다. 팅! 자 팅! 자 조금 어렵네요. 팅! 아 왜 안 되는 거야. 어 된 건가? 어 지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밥풀 같은 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저게 완벽하게 방어를 하면 저렇게 그렇죠? 저렇게 완벽 방어를 하면서 저걸 채워줍니다. 그리고 보스 같은 경우는 보스 몹한테는 경직을 줘요. 저기 보여드릴게요. 띵! 그렇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금처럼 보스가 들어가면 저렇게 보스 몹은 튕겨내고 경직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 초반부 튜토리얼과 스토리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화려한 전투씬과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리 플레이해온 20레벨짜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구까까! 20까지는 제가 순수하게 레벨업 해왔어요. 자 그래서 이번은 이제 여자 캐릭터예요. 제 본 캐릭터인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 정에 대해서는 불법을 갈고 닦아 벌써 나이가 150살이라더군. 150살이나 대단해. 수백 년 안에 있는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하늘의 별만큼 많아. 맞아 거의 풀 더빙이에요. 아들 대사는 보살의 환생이라느니 800살까지 살 거라느니 말이 많더군. 세상에 8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니까. 애전에게 열반에 들었겠지. 800살이면 너무 심하다. 병들겠다. 병들겠어. 800살이면. 계속 뜯어내기. 이 몸의 목표는 바로 그 살이다. 신도들 중에는 돈 많은 상인도 있으니 짭짤한 값에 받을 수 있을 거야. 참 이것도 스토리를 보다 보면은 진짜 속간들이 문제예요. 속간들이 하긴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무협 시리즈 스토리도 보면은 대부분 속간들이 서로 맨날 싸우잖아요. 조직으로 보내왔을 때 그는 이미 숨쉬는 것조차 이제 역캐로 하면은 더빙 이렇게 역캐릭으로 나옵니다. 아까 남캐릭이었잖아.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내가 봤을 때 저거 열반에 들었다는 그 스님?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강한 힘을 얻으려 하다가 흑화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괴물 됐다. 흔한 그 클리셰 중에 하나예요. 저는 십덕이라서 잘 아는데 클리셰입니다. 자 일단 저의 스킬트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해온 이 연속기 루트 띵! 이거를 다 맞추면은 이제 강화가 돼가지고 스킬이 번쩍번쩍입니다. 띵! 봐봐 여기 보면 반짝반짝하죠? 이때 공격을 하면은 사리를 쓰면서 저런 거인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좀 더 강화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가타를 날린다던가 저런 거인이 소환이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그런 포인트들이 필요해요. 이 마이너스 2가 지금 내가 주변에 지금 밥풀이 두 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살의예요. 살의. 이걸 써서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스킬 중에 초반부에 이제 사리를 쌓는 스킬과 콤보를 동시에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촛불살기도 나중에 생기는데 많이 써 그 공격을 하면 이렇게 게이지가 쌓여서 이런 촛불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띄우고 공격한 다음에 다시 띄우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게 자기만의 루트 스킬 루트를 짜는 게 이게 진짜 꿀잼이에요. 은근히 스킬 다 읽어보면서 저는 이 게임에서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약간 이런 수목화 그림체 스타일도 개인적으로는 다크 무협에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 가끔씩 이렇게 몹이 아니라 이런 서브 퀘스트가 나오기도 해요. 이런 거 깨면 좋은 아이템 줍니다. 그리고 각 전투, 던전 전투 시작 때마다 맵이 랜덤 생성이라 매번 똑같은 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맨날 랜덤으로 생성돼요. 그럼 봐봐. 여기 서브 퀘스트 특! 그림체가 너무 무서움. 눈이 다 빨개. 나 그래서 처음에 이거 다 몹들인 줄 알았어요. 이 근처로 도망간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홍역사 더 깊은 곳으로 갔니? 여기에서 이제 루트를 정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루트가 달리는데 가끔 선택을 잘못하면
싸우기도 해요. 저는 이거 서브퀘스트 했을 때 하나 잘못 클릭해가지고 갑자기 후카에서 나한테 덤비더라고요. 주인이 찾아야지. 내가 찾아주면 안 돼. 이거 혼자 찾게 내버려 둬야 돼. 미안하지만 난 할 일이 있어. 미안. 어?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까? 어? 못 바꾸네요. 자, 한번 해버리면 못 바꾸니까 여러분들 항상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 피해주고 금속을 올린 다음 탕탕탕탕탕 연속기 격이에서 눕혀놓고 촛불사기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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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팅! 어! 사례가 다섯 개 생긴 거 보니까 되긴 됐나? 저게 잘 막으면은 사례가 저렇게 풀로 채워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마차가 이렇게 오는 게 이제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장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딱 하나만 이게 더 높은 것 같죠? 장착해주고 여기서 이제 강화를 하고 싶다면 이제 강화 이거를 누르면 돼요. 왜 강화를 할 수가 없을까요? 마음이 아프네요. 자 이것도 강화해주세요. 그러네요. 이게 성공을 할수록 강화가 떨어지는군요. 아 그러네. 강화를 하면 약간 좀 떨어지네. 스킬에 그림자를 장착할 수 있어. 그림자는 독특한 스킬 강화 아이템으로 스킬 시전 시 다양한 특수 효과가 나온다. 그래? 아 여기 세 번째가 그림자가 있군요. 어 여기에 어, 이거는 근데 저도 지금 거의 처음 보는 거네요. 자 일단은 그림자가 뭘까? 그림자 무학 호신 술법 의술. 조금 여기 부분 어렵네요. 여기는 우리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제가 아직 이 부분까지는 공부를 저도 여기는 처음이에요. 저도 여기는 처음이라 이거는 우리들이 같이 이 게임을 깔아서 하면서 공부를 뭐 해보는 걸로 해요. 여러분들 알겠죠? 흐흐 머쓱타드 피 채워주고 공중에서 피해주고 다시 피해주고 채! 피해주고 공중에서 앞을 쏘주고 쏘주고 공중에서 이렇게 또 콤보 해주고 봤죠 여러분들? 이런다니까 내가 진짜. 어! 진급! 폭렬 무도! 철공주 스킬! 이게 있으면은 아까 그걸 할 수 있다 그랬어. 한번 봐볼까요? 시연하기 엄마엄마. 아 회전가가 좀 별로다. 멋탱이가 없잖아. 흥놀무도 이거를 한번 해봐야겠네. 그 다음에 코스튬 이제 되지 않을까? 철공주 스킬 있으니까. 어머 그러네 철공주가 됐네. 근데 이거 별로. 아 빵댕이 빵댕이는 못 참지. 어디 그러면 잠깐만 한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새로운 스킬로 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물론 이들은 더 이상 진짜 스님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도 이거 봐 이거 봐 복선 나왔어. 기본 일도 사람도 아니래. 살기 개조와 관련이 있는. 아까 그 800살까지 살았겠어 했는데 귀신이라며 이미 흑화했다 그 스님. 자 그 아까 그 스킬 한번 연속기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몰이 사냥해야 돼. 항상 몰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어주고 그렇지 이렇게 이거구나. 이게 훨씬 좋네 이 스킬이. 자 빨강색 보스룸. 여러분들은 물론 죽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잘 안 죽거든요 난이도가 좀 높아도. 그거 맞아요. 맞는 소리예요. 니 처음 하는 소리. 일단 공격을 하게 하고 어, 피해버리고 맞은 것 같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럼 잠깐만 뭐 그 디버프 걸린 것 같다. 잠깐 여러분 잠깐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 화면 좀 화면만 볼게요. 이거 화면 안 보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어 화면 안 보면 큰일 나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화면을 좀 봐야겠어요. 피해주고 족배사기! 실드 빨리 깎고 일단 한 마리 잡았어요. 피해 채우고 피해버리고 잡았죠?
아 진짜 어지간해서 화면 안 볼라 그랬는데 아 자꾸 빡게빡게 만들어버리네. 아우 승질나. 실드 시스템 덕에 확실히 긴장감이 있네요. 맞아요. 피가 조금 남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실드가 금방 차면 또 위험하고. 근데 이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 수묵화에 어울리는 다크 무협인 만큼 이 스킬트리를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짜가지고 연속기를 쓰는데 집중을 하면 더 재미있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팬텀 블레이드 카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보그 체크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뭐 정보들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이제 정보도 얻고 가고 여기 보면 캐릭터 소개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여기 보셔가지고 아직은 CBT라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구경 한 번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오픈 때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크 무협 팬텀 블레이드 모두모두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모두 짬바. Yeah, yeah, 발차기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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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발차기 yeah. 감정 발차기 감정사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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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